유익한 강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파열음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를 들어 이 발음은 강하게 발음할 때는 푸 발음이 납니다. 근데 문장, 단어 끝에 온다든가 해서 약하게 볼 때는 가볍게 이렇게도 들립니다. 그런가 하면 S 뒤에 온다든가 그렇게 될 때 이 음은 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S 다음에 P가 이렇게 오면 Can you speak English? 이미 그것은 영어가 아닙니다. 발음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것은 이 발음이 납니다. Speak. 또 다른 파일은 봅시다. 예를 들어 Study. 이거 Study 하면 안 돼요. Do you study English? 안 됩니다. Do you study? 된 발음이 나게 되는 겁니다. Do you study? 네. 이와 같이 S 다음에 T나 S 다음에 P 보통 이거였는데 S 다음에 오니까 이 소리가 난 거예요. 사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터져야 되는데 S란 마찰음이라고 해요. 마찰음이란 입의 좁은 통로를 공기가 통과하면서 내는 소리가 마찰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발음해 보세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쓰 그래요. 쓰. 그래서 좀 길게 하라면 쓰쓰쓰쓰쓰 이런 식으로 합니다. 사실은 틀리게 발음한 거죠. 쓰 아니고 이 발음은 들어보세요. 쓰 이렇게 됩니다. 만들어진 소리가 아니라 쓰 속살거려지며 공기가 좁은 통로를 통과해야 나는 소리입니다. 쓰. 그래서 길게 하라면 쓰쓰쓰쓰 이게 아니라 쓰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마찰음 다음에 파열음이 오기 때문에 그 파열이 영향을 받아 스프 또는 스뜨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타디이지 스타디가 아니고 스피크가 아니라 스피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요지는 무엇입니까? 요지는 같은 음, 피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달리 발음되지만 뜻이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파열음에 관해서 한 가지 알아둘 것은 특히 강한 액센트, 강한 모음 앞에서는 기음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음화 현상을 aspiration이란 말은 예를 들어 이 한국 사람들은 그냥 크 만들어냅니다. 크.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단어를 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케이크. 그렇게 발음하죠. 그건 틀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음에 마치 같은 음이 섞여 나는 거예요. 너무 심해요. 강조하면 그렇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안 냈다면 그것은 정확한 강세 있는 크 발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까 이 발음은 사실 이렇게 하고 크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바꿔서 한번 설명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네 괴상하죠. 크크 그렇게 해서 K가 되는 것입니다. K 그리고 마지막은 강세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기역에 가깝게 또는 기역이나 쌍기역에 가깝게 발음이 되지 여기서 케이크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발음 하나를 그렇게 설명하느냐고 말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내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네, 크, 흐, 섞여나는 이런 aspiration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aspiration, 한국말로 하면 기음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기음화. 그래서 강한 모음 앞에서 파열음은 기음화 현상이 된다.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푸하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까 말했지만 파이, 푸하 이렇게 발음이 되고 아까 발음했지만 이럴 때 쾌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네, 기음화 현상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설명할 때, 아까 설명드릴 때 T와 D는 같은 음인데 하나는 공기의 성대에 떨림이 없는 무성음이고 이쪽은 유성음, 성대에 떨림이 있다고 했고 마찬가지로 푸도 무성음이고 같은 음인데 부는 유성음이고 크는 무성음인데 이번에는 성대가 진동하여 유성음일 뿐 같은 음입니다. 나중에 개별 음들을 공부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class, class 이때 성대 진동이 안 와요. 클래스, 수업, 반이란 말인데 똑같은 음인데요. 성대 진동합니다. 글래스, 글래스. 그러면 유리잔이란 말이 됩니다. 같은 곳에서 나는데 같은 방식으로 하나는 성대에 진동이 없어 클래스, 하나는 성대에 진동이 있어서 글래스. 이처럼 영어에서는 성대의 진동에 있나 없나, 즉 유성음인가 무성음인가에 따라서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에 따라서 의미의 차이가 너무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성음과 무성음의 중요성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한국말로 고고학, 영어로 archaeology, archaeology, ology는 학문에 쓰이죠. 생물학, biology, 그렇죠? 여기 과학, 고고학, archaeology.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같은 단어가 두 개 있죠? 고고학, 고고. 여기 또 있네요. 기억이 세 개 있습니다. 네, 근데 특히 앞에 두 개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같은 의미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차이를 못 느끼니까. 그런데 영어로 발음할 이게 사실은요. 표기를 한다면 이렇게 코가 되고 여기는 고가 되고 여기가 코가 아주 강하지 않는 코입니다. 코고, 고고, 고고, 고고학, 학할 때 역시 학, 학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강조해 보겠습니다. 앞에는 고, 무성음입니다. 성대 안 떨리면서 코 나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낀 이 단어는 고에서 앞에 있는 고와 이 고는 다르게 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얘기하느냐? 짜증난다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둘이 달라도 왜 달라요? 이것은 무성음입니다. 성대의 진동이 없어요. 이것은 유성음입니다. 성대에 진동이 있어요. 근데 같은 곳에서 나면 진동이 있던 진동이 없던 우리말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고고학, 고고학 차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 이렇게 크 무성음일 때와 이렇게 유성음일 때는 큰 차이가 난다.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키우기라고 하죠. 이것은 그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클래스, 이거는 글래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하는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두 음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음, 단 성대 진동이 없고 성대 진동이 있는 차이. 그런데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 한국에서는 같게 표기되고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영어에서는 다르다. 그래서 여기 부, 요거는 파열음 중에 유성음입니다. 이걸 갖다 예를 들면 부가 아니라 푸 하면 푸 해버리면 여기 있네요. 소리가 딴 소리가 납니다. back, pack. 아까 고고 유성 무성의 차이가 없어요. 한글은 영어로는 유성음, 바, 무성음, 파 차이가 완전히 나죠. 돌아오다 라 말이고 팩, 포장하다 라든지 그런가 하면 팩, 팩, 무성음이에요. 크, 무성음인데 이번에는 백그 유성음이에요. 유성과 무성 차이밖에 없는데 소리가 달라요. 백는 백, 돌아오다고 백 그러면 가방이란 뜻입니다.
아까처럼 하나는 한국말 백크, 하나는 배그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국어로 표기되거나 한국에 그게 아니라 똑같은 의미인데 하나는 무성 back, 하나는 유성 back에 따라서 뜻이 엄청나게 다르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pack, 네, 포장하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pack, pack, 그 pack 다른 단어가 되어버려요. 다른 소리가 나.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유성 무성 인식도 못하고 발음해도 좋지만 영어에서는 유성과 무성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들어도 따라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동사로 사용하면 use 이렇게 발음됩니다. 명사일 때는 무성음 use 앞에는 성대가 떨려요. use 이건 안 떨려요. use. 그런데 미묘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차이를 내며 그것을 혼동되게 발음해버리면 아주 어색합니다. 그래서 동사로 써서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언제나 이 사전을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I always try to use 이겁니다. I always try to use the dictionary every day. I always try to use the dictionary every day. 그런데 put something into good use 하면 잘 활용하다. 잘 활용하다. 이때 명사입니다. 그래서 put something into good use. use. 또 활용하다란 말이 수거 이런 게 있죠. make 그다음에 이렇게 뭐뭐를 사용하다.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이거 그냥 make use of. 미국 사람이 들으면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정말 들어주기 힘든 표현이 됩니다. 당장 앞뒤 하던 말 다 잊어버리고 그 소리에 의해서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므로 make use of, make use of. 이때 무성음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발음할 때 한국 사람들은 useful 그래요. useful. 이것이 명사고 명사에 이렇게 와서 형용사 useful이 됐기 때문에 발음이 무성음 useful 이래야 되지 useful, useful 이러면 안 돼요. make use of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make use of, 이건 useful. 그리고 동사로 쓸 때만 use. 유성음, 무성음의 차이 중요하다는 점을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는 파 이름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파 이름에 세 쌍이 있어서 세 쌍, 양 입술로 공기를 뭡는, 그 다음에 혀끝과 잇몸의 그 단단한 부분, 경구기에 혀끝이 닿는 그런 쌍이 하나 있고. 마지막, 사실 한번 혀가, 네, 이렇게 돼요. 한국말로 악, 한번 하고 계속 보세요. 악, 너무 심하면, 윽, 그러면 여러분 느껴져요? 네. 여기에서 이 부분에 공기가 모아져요. 그러다가 이 지점에서 터지면서 소리가 나는 것이 이쪽 파열음인 것입니다. 이 파열음. 이런 것들은 다음에 자세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자세히 이런 그림에서 보는 형태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파열음의 특징만 설명했고, 파열음의 특징만 설명드렸고, 다음에 파열음에 각각 해당되는 이 세 쌍 또는 여섯 개의 파열음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좀 정밀하게 했고, 여러분에게 납득이 가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다음부터 미국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욕망도 생기고 의욕도 생깁니다. 또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파열음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파열음이란 어떤 단계를 거치며 왜 중요한지, 그리고 기타 알아야 할 점 몇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번에 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